이때는 당신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는 분이죠. 그렇죠? What does your father do? 발음 기회예요. What does your father do? 어떻게 발음하는가 또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What does your father d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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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그래요? What does your father do? 그렇죠? What does your father do? What does your 그렇죠? 여기 이제 발음식 또 하나 들어가면요. What does your가 What does your? Does your가 does your로 되는 거. 이게 발음 규칙 11번입니다. Does your가 does your로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이게 두 단어가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발음을 두 발음이 결합해서 어떤 새로움이 형성되는 걸 이건 상호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. Does하고 the하고 you하고 결합해서 you라는 전혀 다른 발음이 형성됩니다. 이런 걸 상호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. Did you를 발음 어떻게 해요? Did you. Would you를 would you. Could you를 could you. 다 이런 것들이 상호 동화작용입니다. 그렇죠? What do you를 what you. 그렇죠? 이런 것들 원래 발음 변화를 주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순행동화, 역행동화, 상호동화. 순행동화라는 건 앞단어가 뒷단어의 발음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. 앞단어가 유성이면 뒷단음도 뒷단어의 발음도 유성으로 발음된다. 예를 들어서 사랑하다 러브죠. 사랑했다는 러브드입니다. 러브드. 러브드 하는 건 러브의 그 유성음, V의 발음을 영향받아서 드, 드라는 유성음으로 발음된다. 무성음은 대표적으로 푸트크프스 스치 이게 유성 무성음입니다. 무성음은 목젖을 울리지 않는 건데 일반적으로 푸트크프스 목젖을 울리지 않습니다. 의가 들어가면 목젖이 울립니다. 그건 유성음입니다.